현대인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다. 그걸 바로 소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소통. 예, 트일소 통할통. 사물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하는 겁니다.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남에게 잘 통하는 거예요. 인간사에 더 바랄 나위 없이 아주 최고로 소통이 잘 된 축복된 말씀이 성경의 하나 꼴로라면 바로 이런 말씀이죠.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 저쯤 되면 된 거지요. 뭐 사랑을 하는 데다가 영혼이 잘 된 데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이게 소통의 극치입니다. 어떻게 해야 소통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죠? 예,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 더불어 참된 걸 말하라. 진실은 통한다는 거예요. 진실은. 골로새 3장 9절 이하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없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진실은 통한다. 시작.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도 소통하자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말은 소통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가 진실하면 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소통의 결과는 뭐냐? 신기합니다. 소통의 결과는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시편 133편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 산에서 시온산 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곳은 야훼께서 복을 내리신 곳. 그 복은 영생이로다. 아, 어쩌면 이제 말이 시적으로 멋있게 번역을 잘했나 몰라요. 예, 소통이 되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부의 소통, 부자의 소통, 노사의 소통, 형제의 소통, 목회자와 성도의 소통,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 당자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아버지와 소통이 안 된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 소통이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결과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저하와의 관계도 모두가 다 소통이 빵 뚫려서 돌아가는 영생이 선물을 축복을 누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